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보육대란은 현실화됐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4개 시도교육감은 비상긴급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9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교육감님과 인터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리과정 그렇습니다. 예산 갈등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전국 14개 시도교육감 함께 긴급대책회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10분만 오셨어요. 참석은요. 네, 네. 10분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정말 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각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전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네. 지금 이제 정말 보육대란이 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보육대란만이 아니고 교육대란이 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교부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그 학교 교육도 제대로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어떤 이 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교육청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제 이 긴급 국고 지원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보육대란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네. 자, 그래서 회의에 이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나서달라 말씀하신 네. 대로 긴급 국고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자, 이 유일한 돌파구입니까? 되리라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요. 네. 당선되신 다음에도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때 이렇게 발언하신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 예산이 매년 8.8%가 올라서 교부금이 매년 한 3조 내지 3조 5천억 정도가 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측과 달리 하나도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전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교육청에다 대고 지금 자꾸 이렇게 밀어대는데 네. 교육청이 두 가지 이유로 못하는 거죠. 하나는 누리과정이 법률상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법률상. 또 하나는 정말 지금까지 그 내국세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지금 뭐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오히려 자꾸 교육이 퇴보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자,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이 그러면은요, 이 국고 네.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일단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방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금년만 하고 만다면 네. 그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항구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교부금에서 지금 누리과정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교부금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교부금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현 정부가 들어와서 벌써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좀 재정에 대한 책임 부분 정확하게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따졌죠. 네. 그래서 이제 교부금도 현재 20.27%로 묶여 있는 거 2010년부터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네. 이거를 늘려야 된다. 25%로 늘리지 않으면 이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거고요. 네. 실제로 교육부도 이런 뜻에서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예산을 제안할 때 예산 설명서에 이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3천억 정도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이 누리과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예산안을 냈는데 기재부가 뭐 그냥 영원으로 딱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교육감님. 네. 오늘 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망이 좀 암울한 것이 자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 축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속히 중단하라. 이런 촉구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대립 양상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요. 교육부 장관이 정말 네.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와 계신 분인지 의심이 가요. 네. 생각해보세요. 교육부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부처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교육감들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는데 교육감을 믿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교육감들이 아이들 볼모로 뭐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 아니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뭘 왜 그 짓을 하겠어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도 제안한 것이 사회적 기구라도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네. 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저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회에서. 예.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여야가 합의해주면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화 소통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와서는 뭐 일체 그런 사회적 기구 할 거 없다. 이제 뭐 교육감들이 그저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 네. 이게 좀 상황을 들으려고 하시진 않아요. 교육감님 지금 그 대목이요. 이 네.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신 대목. 네네. 지난해 7월에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뭐 입장이 없습니까? 그때 그쪽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유보 통합 문제가 한 20년 된 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도 하고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도 하고 이 교육을 하는데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는 것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범사회적 기구,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누리과정뿐만이 아니고 누리과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교육 전체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네. 사회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 건데요.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 새누리당하고 정부 측에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정부 여당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좀 일부라도 편성할 용의는 있으세요? 아, 지금 편성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편성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누리과정 비용이라는 것이 전체 우리 저 이 교부금이 한 40조 좀 넘는데요. 네. 그게 10분의 1이 넘는 4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더 늘려주지 않는 한 도저히 예산상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 이거 뭐 총액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갖다 돈이 네. 뭐 이렇게 근데 충분히 갔다는 얘기가 다 빚을 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아직도 추계가 불분명한 그 광역시도단체에서 그동안 얻은 여러 가지 전입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추측이죠. 네. 이런 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법률로. 법률로 이것이 우리가 만일 누리과정을 그냥 편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넓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기구가 되고 사회적 기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교육부 일각에서는요. 시도교육청의 네. 이 재정난이 정말로 심각하다면 그럼 무상급식 예산 6개월,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6개월 이후에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네. 이거 근본적 대책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수없이 얘기했고요. 네. 작년에 지금처럼 이저 혹시 무상급식 좀 떼내면 안 될까 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뭐 해서 정말 1년에 여러 달을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 감사에 특히 감사원 감사는 교육재정 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육재정 전반을 검토를 했는데 네. 나온 게 없어요. 방안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는데요. 자,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죠? 저희는 뭐 제외됐죠. 제외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네. 이거 정말 치졸한 방법입니다. 네. 그 예비비 3천억 그것도 목적 예비비로 의회에서 가결한 건데 네.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나눠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목적 예비비 나눠주는 것이 우회 지원이라고 해서 그 목적 자체가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무슨 학교 시설비, 시설 개선비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만일 이걸 이쪽에다 써도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 뭐 교육감님 방법이 없다 네. 그러시는데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법과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법적 책임도 네. 묻겠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뭐 법적 책임 물으면 법적 책임 받아야겠죠. 뭐 네. 지금 뭐 저희는 벌써 뭐 검찰 수사가 벌써 진행이 돼서요. 네. 저희 직원들이 벌써 검찰의 조사도 받았는데요. 네.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저도 조사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불을 끌려면 물이라도 갖다 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노력과 이 고민과 걱정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좀 답답한데요. 빨리 교육부와 좀 소통이 이루어져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